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대규모 단속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적발됐을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의 도움은 무료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이민 단속으로 체포됐을 땐 우선 묵비권을 행사할 것, 어떤 서류도 서명하지 말고 바로 변호사 면담을 요청할 것.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민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서류 미비자 단속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단속 대상이 될 경우를 대비해 긴급 핫라인까지 개설했습니다. 불신검문에 걸릴 이제 단속이 됐을 경우인데 이민자 여러분들이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24시간 오픈된 전화 여러분의 법률적인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합법 신분자라도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우선 추방 대상으로 발표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의 대전제는 미국에 신분이 없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이민법의 대전제는.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조그마한 그 경범죄라도 저지르시게 되면 향후 행정부에서 추방에 놓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한인 사회도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